제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여섯 척이요 저쪽 두께도 여섯 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열 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마흔 척이요 그 너비는 스무 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두 척이요 문 통로가 여섯 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일곱 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스무 척이요 너비는 스무 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여섯 척이며 성전 삼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네 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서른이라. 그 삼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석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뚫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삼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여섯 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다섯 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삼면에 너비가 스무 척 되는 뜰이 둘려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다섯 척이더라. 서쪽 들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일흔 척이요 길이는 아흔 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다섯 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 척이요 또 서쪽 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백 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백 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뒤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백 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넓한 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넓한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두 척이며 그 모퉁이와 엽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제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백척이요 너비는 쉰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스무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열 척이요 길이는 백 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집니다.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쉰척이니 바깥들로 향한 방의 길이는 쉰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백척이며 이 방들 아래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아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자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제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고 또 동행하심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어저께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총회를 열었고 제가 부회장에 출마를 했는데 당선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 앞으로 또 우리 교협도 섬기면서 또 우리 교회도 섬기면서 또 우리 미주선결교단까지도 함께 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를 또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은 요한 1서 3장 5절입니다.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 아주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좀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성결한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더 명확하게 흑백으로 나누면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악한 일 또 나쁜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며 살겠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악을 행하고 나쁘게 행한다면 그것은 실제로는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마귀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이제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안 믿으면 마귀의 자녀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볼 때, 그것도 교인과 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구별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 뭐 이거는 명확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 소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인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하지만 악을 행한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예수를 안 믿는, 아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봐야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의, 다른 하나는 사랑. 그러니까 의와 사랑은 이게 손바닥과 손등과의 관계입니다. 자, 뭐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물이 너무 맑아도 뭐가 안 산다 그러죠? 물고기가 안 산다. 근데 그 물이 어느 정도로 맑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맑은 물일수록 깨끗한 사실 고기가 사는데, 자, 그런데 이 의의를 너무 따지면, 의의를 너무 따지면 이게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반면에 또 너무 그냥 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은혜와 사랑만 얘기하면 또 여기에는 의의가 없어요. 법이고 뭐고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의의는 이때, 그래서 의의는 이때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의의는 이때 은혜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의의를 의의의 잣대로 볼 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또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또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고 잘할 수 있도록 또 보듬어주고, 그래서 같이 가는 것, 이게 의의와 사랑입니다. 근데 의의만 강조하면 거기는 은혜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맨날 법 갖고 싸우는 거죠. 반면에 또 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의의나 잘못된 은혜나 잘못된 사랑만 자꾸 얘기를 하면 의의고 법이고 뭐고도 없어져 버리는, 이상하게죠. 자기 편은 다 되는 거고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이렇게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의와 사랑은 항상 함께 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살아갈 때 의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법도 지킬 걸 지키고 또 바르게 살아간다. 악을 행하지 않고 남을 해코지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 거기에 뭐가 더 있어야 되냐? 사랑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즉 손바닥과 손등이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 손인 것처럼,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이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에게는 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생, 구원의 씨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오늘 모두 의와 사랑, 또 의와 은혜, 선행과 사랑, 은혜, 이것을 작은 것으로부터 또 하나씩 실천해 나아가면서 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귀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모두를 기뻐해 주시고 또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의와 사랑, 선행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 오신 목적대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안에 영생의 씨를 받았으니, 또 주님이 계시니 그 주님과 함께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이 새벽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또 저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하나 응답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참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이번 뉴욕 교회 협의회 또 부회장에 당선이 되어 또 크게는 교협 우리 480여 교회와 함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아울러서 우리 미주 선결교단과 뉴욕 선결교회를 또한 이 세상에 알리면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전하여서 우리 선결교단이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아가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특별히 우리 빈자리 주인 찾기를 놓고 또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때가 왔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역시 저희가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